는요 180탄입니다. 180탄.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주식 시리즈 180탄인데요. 잠재자산은 뭐이 주가의 고점이 최고 고점이 지금 5,000원이거든요. 5,000원. 자, 5,000원에서 주가가 지금 연일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업 내용은 뭐 하나도 빠지는 거 없습니다. 3년 넘게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 지속이고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아직까지 단한 번도 크게 반등을 주지 않은 그런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이 바닥을 잡으면은요, 아주 초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현금 흐름이 아주 그냥 영업이익을 아주 그동안에 차곡차곡 쌓아놔서 현금에 사장 통장에 돈이 가득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뭐 잠재자산이 아무리 높으면 좋긴 좋죠. 자, 이제 잠재자산이 높은 건 당연해야 되는 거고, 잠재자산 대비 지금 현재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경제 대공황, 그리고 제2의 IMF가 오게 되면, 국가 부도가 터지게 되면, 이 기업체들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으냐.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으냐. 자,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자본력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결 요건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좋고, 당연하게 이제 영업이익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영업이익은 어느 회사든지 다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떨어지게 됐을 때그 위기를 얼마나 충분하게 견디면서 이제 내 자본금을 유지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투자 요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지금 얼마인가? 4,000원입니다. 4,000원. 4,000원입니다. 4,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이 종목이 하락을 했느냐? 900원까지 빠졌어요. 900원. 자, 4,000원짜리가 900원까지 빠졌으니까 3분지 1토막 난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의 영업이익은 아주 굉장히 좋아요. 자, 86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120%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카페의 추천주의입니다. 지금 1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800원대, 860원, 70원, 8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이 종목이 8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저는 얼마를 보냐? 이전에 전저점 8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무조건 500원 봅니다. 500원. 자, 재수가 좋으면은요, 250원에서 3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재수가 좋으면. 자, 그러면, 자,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전저점이 약 860원에서 900원 정도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저점을 깨면 무조건 500원대다. 자, 그러면, 자, 500원에 계산하기 편안하게 내 잠재자산 5,000원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다. 자, 그리고요, 자, 500원을 만약에 더 깼다, 그러면 뭐 250원이다, 그러면 5,000원까지 홀딩해야죠.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이 동전주가 된다는 게 사실상 이게 경제가 대공황이 오거나 이번처럼 종합주가가 뭐 1,400포인트로 빠지지 않는 한 절대 이렇게 깨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깨졌을까요? 자, 이 종목으로 분명히 작전을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 나 같아도 작전해요, 이 종목. 왜? 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잠재자산 대비, 지금, 5,000원짜리가 지금,
네 토막이 4천 원짜리가 네 토막이 났는데 이 회사의 최고가가 얼마냐면요, 5천 원이에요, 5천 원. 자, 5천 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왜? 잠재 자산이 4천 원짜리인데 5천 원에 거래가 되면 그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데다가 종합주가가 쭉 빠지니까 그냥 천원 미만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오케이. 그러고서 그냥 무조건 추격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 들어가서 지금 벌써 120%대예요. 120%대. 자, 이 종목이 이제 완전하게 바닥을 이번에 너무 사실상 빠졌어요. 여기에서 이게 정상적인 구간이면은요,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돼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대공황 아닙니까? 자, 대공황, 그 다음에 제2의 IMF가 분명히 올 것이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매수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되고, 자, 물려도 이 종목은 그냥 손절 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대공황을 준비하는 거니까. 대공황을 준비하고 제2의 IMF를 준비를 하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데, 지금도 4,000원짜리를 지금 현재가가 약 1,800원인데, 그러면 아까 이제 전 저점이 850원, 860원, 89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벌써 100%대가 지금 넘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갔다가 만에 하나 주가가 빠지면 이거는 여러분들 웃으셔야 돼요. 왜?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안 좋거나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하거나 뭐 이러면 불안하죠. 상장 폐지 될지 모르고 감자 될지 모르니까. 근데 회사의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합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가 주가가 빠지면은요, 여러분들은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손절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1,800원인데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전 저점 여러분들이 한 주라도 매수를 하셔서 자, 전 저점 8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건 무조건 500원까지 빠진다. 왜? 대공황이 오니까. 그래서 500원 이하로 빠지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그거는 쇠폭이 터지는 거예요. 만에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계산하기 편안하게 250원까지 빠졌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50원에서 4,500원이 아저 뭐야 4,000원이면 제가 아까 4,000원이라고 그랬죠. 잠재자산이 4,000원이면 뭐천한 3,400%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목표가 그냥 5,000원까지 그냥 끌고 홀딩할 거예요. 그러면 250원에서 5,000원이면 2,000%입니다. 2,000%. 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적자 투성이를 지속하지 않는 한이 종목은요, 재무구조상 그렇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이 종목은 무조건. 근데 이 회사의 과거의 업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회사라는 게 갑자기 뭐 영업이익이 뭐 5년, 6년 흑자 지속을 하는데 갑자기 뭐 대폭락을 한다든가 영업이익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대공황이 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대공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 회사의 업력이라는 게 있는 거고, 지금 대공황이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시가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주식 투자를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제2의 IMF가 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국가부도의 날이 오게 된다 그러면, 과거의 이 금융 이론의 그 흐름 패턴을 봤을 때,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종목 저는 대공황이 오거나 제2의 IMF 국가의 부도 외환위기가 오게 되면 전저점 8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500원이다. 자,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1000%가 터지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링크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유료 카페, 무료 카페,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유료, 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지금 후원하는, 이 후원, 이 후원 계좌, 이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은요, 저희 카페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면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다.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이제 아까 제그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 페이지가 이렇게 이 국민기업 관성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찾아오셔서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 후원금 안내 이렇게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그런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채고요. 자, 이번에도 이제 매달 18일 날 합니다. 저희는 매달 연 6%.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활동하실 분은요, 그리고 배당을 받으실 그런 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기억하시고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